안녕하세요. 텍사스 12 바베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 보통 인터넷이나 뭐 저희 쇼핑몰 구매 독자로 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주문하셔서 저희 가장 많이 애용해 주시는 브리스킷, 풀드 포크.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얘를 잘라서 라면에 넣어 드셔도 되고, 뭐 잡채할 때 드셔도 되고, 물냉면 할 때 같이 끓여가지고 그 육수 겸 해가지고 냉면 위에 올라가는 고기를 드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 자체로 드셔도 되고 한식하고 접목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풀드포크는 돼지 목살 8시간 저희가 훈제해서 찢은 거, 살짝 양념이 가미돼서 아빠도 술안주로 간단히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산역 앞에 텍사스 12바베큐라는 그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거를 파는데 저희가 버거 장사를 하면서 이 텍사스 바베큐 훈제한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화 시킬까를 하다 버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앞에 텍사스 스트리트에 가시면 텍사스 12바베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분과 부산 현지 시민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다 해가지고 저희 버거를 맛보시고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업소용 레시피를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수제 햄버거 만들기, 어머니가 자녀분들한테 만들어 주셔도 될 수 있도록 심플하고 간략하되 많은 소비자께서 전문 수제버거집을 가셔서 만들어 먹는 맛, 그 이상의 맛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버거 하시려면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어니언 양파죠. 양파는 좋아하시는 분 있고 싫어하시는 분 있는데, 보통 양파 있으시면 양파 이제 다듬으시잖아요. 켜시고, 그래서 오늘은 네 개를 만들 거예요. 뭐 한 가족이 먹게. 그래서 양파를 잡고 얇게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얇게, 애들인 경우는 얇게 쳐주세요. 얇게. 그래서 요렇게 하나 정도, 아니면 어른인 경우는 양파 상관없다 그러면 큼직하게 이렇게 한 피스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좀 얇게 치는 걸 선호해서 채칼로 써요. 원래는 채칼로 얇게 이렇게 해서 양파가 햄버거 맛을 버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살짝 단맛 나오는 정도,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양파 좋아하시면 좀 많이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얇게 슬라이스 친 거, 아니면 좀 크게 한 장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토마토죠. 그래서 토마토는 좀 작은데요, 큰 게 좋아요. 커야지 이제 딱 씹히는 맛이 있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쳐내시고요. 한 피스, 두 피스, 세 피스, 네 피스 써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남으면 두 장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네 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채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양상추 있잖아요. 양상추로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옵션에서 포기상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상추, 일반 상추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용인데. 근데 햄버거용은 포기상추가 가성비가 제일 무난하죠. 왜냐면 양상추는 좀 빨리 상하니까 그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포기상추 이렇게 이렇게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고 나시면 흔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고정관념인데, 브리스킷 풀드포크는 꼭 미국 스타일로 해서 먹어야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거 살짝 뜯으셔가지고요 상추로 고추장 해가지고 드시면은 웬만한 돼지고기 삼겹살보다 훨씬 낫습니다. 상추쌈 드실 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고기를 넣으실 때
요거 살짝 해가지고 상추쌈 드셔서 된장 고추장 드셔서 드시면 상추쌈 고기로도 훈장이 가득한 별미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시면 꼭 서양식으로 요리를 해야 된다 해서 서양식으로 저희가 몇 번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식할 때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뭐 삼겹살 구워서 드실 때 요거 살살살 볶아가지고 약간 크리스피하게 한 다음에 밥 넣고 고추 넣고 된장 넣고 요거 딱 끼워서 드시면 갑입니다. 그 다음에 치즈요. 그래서 치즈 보통 한 장 아니면 두 장 넣으시죠. 그래서 그냥 보통 쓰는 슬라이스 치즈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100매 한 13,000원, 4,000원이니까 두고두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10팩짜리 쓰시면 되는데 그거 좀 비싸더라고요. 10장이 뭐 한 4,000원 하니까 100매짜리로 쓰시면 두루두루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 요렇게 찢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4개 만들 거니까 저는 8개 한 장당 2개. 저희 매장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인은 치즈 한 장 넣고 군인 아저씨 오면 치즈 두 장 넣어드려요. 군인 아저씨 많이 와주세요. 왜? 국가에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피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주부님들 피클 직접 담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이 피클 요렇게 해서. 근데 저희는 그냥 업소용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 5,000원짜리니까 5,000원짜리 한참 써요. 그래서 요거 한 저희는 버거 하나당 요거 한 3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세 가지를 쓰는데 브리스킷하고 폴드포크 약간 살짝 할 때 요 양념을 살짝 살짝 그릴링을 할 때 쓰고요. 빵에는 마요네즈를 발라서 약간 감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핑 소스는 이게 월남쌈 드실 때 드시는 소스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월남쌈 소스에 약간 칠리 파우더, 칠리 소스 조금 넣어서 조금 더 매콤하게 만든 소스. 요 세 가지 소스를 빵용은 마요네즈 쓰고요. 그 다음에 고기 최종 토핑은 월남쌈 소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저희가 배합분을 넣고요. 이거는 고기에 조금 써서 소스 세 가지 정도. 요렇게 해서 수제 햄버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준비는 진짜 할 거 없죠? 양파, 토마토 슬라이스 치고 치즈 넣어가지고 구우면 끝이죠. 근데 그 전문 업소에서 드실 수 있는 맛이 나온다는 거는 결론은 고기에 달려 있어요. 햄버거는 패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8시간 훈제한 풀드포크 그 다음에 12시간 훈제한 브리스켓을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제버거의 퀄리티를 이빨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봅시다. 그래서 버러 그래서 배송된 폴드포크 버거를 4개 만드는데 요 정도 양이 나옵니다. 실제로 한 4개 정도 버거 정도만 이게 200g이니까 250g입니다. 여기 한 팩 250g이고요. 한 4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2개 정도 해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브리스킷 한 팩이 200g입니다. 팩을 따셔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슬라이스인데 그래서 돼지 쪽은 버러가 필요 없고요. 소 쪽은 살짝.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소스를 살짝 바베큐 소스를 살짝 고기에 입힙니다.
살짝 비벼주시고요. 살짝 비벼주시고. 우리 폴드포크가 살짝 크리스피해서 바삭바삭 과자 느낌이 날 때까지 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빵은 렌즈로 살짝 데피셔도 되고요. 베이스만 살짝 이렇게 됩니다. 이쪽 안 보이죠 지금? 네. 그래서 기본 후라이팬에 요게 가정용으로 생각하시면 넓은 전기 후라이팬 요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이즈로 한 4개 정도 한 가족이 만들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온도를 낮추세요. 왜냐면 하나 만드는 건 괜찮은데 4개 8개 만들 때는 동선이 흐트러지니까 온도를 낮추시고 천천히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빵을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 버러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뭔 말 하려고 그랬지? 아, 전자레인지로 살짝 빵을 데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로 빵을 데피실 때는 그 금방 드실 수 있을 때, 그때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셔서 금방 막 드실 때는 되는데, 전자레인지로 이거를 하면 빵을 하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븐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전자레인지를 하자마자 요거 다 푼지 하시자마자 곧바로 빵 전자레인지에 꺼내자마자 빵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드실 때요. 그리고 치즈 한 장 살짝. 치즈 한 장. 그래서 치즈가 좀 멜팅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멜팅되는 느낌으로 한 장 하시고, 멜팅된 치즈 위에 그냥 치즈로 살짝 얹으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걸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고기는 다 뻔한데 간단하게 그냥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잘 어렵기도 쉽기도 한 부분이어서 그냥 살짝 데몬스트레이트 보여드립니다. 또 빵이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어요. 약간 크리스피하게. 그럼 빵에다 이렇게 한번 두르세요. 가볍게. 그 다음에 맥도날드 송도 있잖아요. 뭐 양상추 얹고 뭐 얹고 뭐 얹고. anyway 하나 얹습니다. 토마토 얹습니다. 얹습니다. 그럼 빵의 기본 베이스에다가 멜팅이 싹 됐잖아요. 요거 그대로죠. 그대로 넣으시고, 자, 그쵸? 그리고 치즈 한 장, 날치즈를 저희는 한 장 얹어요. 요렇게 한 장 얹고, 그 다음에 소스를 얹어서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갑니다. 가고요. 요 정도요. 그러니까 순서는 뻔하잖아요. 불이 가운데 들어가니까 가운데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사이드 건 나중에 하시면 시간이 맞죠.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리고 애들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애들 있다가 쭉 한 바퀴 돌리고 상추 꼬다리 떼고 얹어서 애들 양파 싫어하면 양파 빼시면 돼요. 억지로 먹이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올리고 오이피클 3장. 그 다음에 다시 풀드포크 그대로 올리시고 이렇게 너무 쑥스럽죠? 그래서 치즈 두 장으로 멜팅을 하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언제나 취사 선택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제주도 아니 저 부산에 맛집 투어 하셨는데 우리 집 오셔가지고 가장 맛있는 맛집을 찾았다고 말씀하시고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인생 버거를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풀드포크 버거인데 저희 매장 거는 좀 커요. 버거가. 근데 요거는 이제 가정용이라서 꼬마 버거 개념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킷입니다. 그래서 브리스킷은 쉽게 말하면 돼지 목살, 돼지고기 버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리스킷은 소고기죠. 소고기니까 당연히 더 비싸게 받을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브리스킷 하시고 상추 한 장 얻고 그리고 브리스켓을 길게 옆으로 세로로도 놨는데 삐져나오면 각은 나오는데 먹기는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새 하나를 길게 놨다가 요새는 짧게 해서 요렇게 먹기 편하게. 근데 사진을 보면 긴 게 더 먹음직스럽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시고 또 치즈는 두 장. 저희 스타일 텍사스 바베큐 스타일 소스 얹으시고 빵 얹으시고 이제 브리스킷 버거입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간단하죠? 마요. 자, 집에서 한다고 쳤습니다. 마요네즈입니다. 특별한 소스 없고요. 양배추, 양상추, 상추, 양배추. 적당한 야채 아무거나. 꼭 햄버거라고 꼭 고정관념은 없죠. 여기에 참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어니언 싫어하는 애들 많으니까 어니언 싫어하면 어니언 빼주세요. 감자튀김 사이드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정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스 사이에도 넣어볼게요. 넣고 덮으셔도 상관없고요. 예, 그래서 버거가 1, 2, 3, 4 두 개는 풀드포크, 두 개는 브리스킷으로 만든 간단한 버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한강이로 가야겠다, 아니면 야구장을 가야겠다, 아니면 누구를 좀 먹여야겠다 그러시면 싸세요. 찍으시고
요렇게 버거 느낌이 나죠? 뽑으시고 요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는 브리스켓 하나는 풀드포크요. 잡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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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칼은 좀 날카로워야 잘 썰려요. 그래서 딱 잡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슬슬슬슬 해서 바닥까지 쭉 긁으셔야 돼요. 그래야 종이가 잘리죠. 그래서 폴드포크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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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도시락 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또 하나는 자르긴 뭘 자르냐, 가서 남자 하나 보고 그냥 하나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싸셔요. 싸셔서 포크 있잖아요, 포크로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쑤시개 살짝 꼽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들고 나가실 때 찝질 않으면 내용물들이 흘러서 힘을 못 받으니까 살짝 찝으시는 게 좋습니다. 찝으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시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살짝 해가지고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썰어서 조금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갖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풀드포크 브리스켓을 가지고 한식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브리스켓은 냉면, 뭐 잡채, 라면 어디에 고기 들어가 넣으셔도 훈장이 확 살면서 모든 제품의 음식의 풍미를 확 살려주고요. 그 다음 비계가 없으니까는 굉장히 헬시하죠. 고단백 저칼로리고요. 그 다음 브리스켓은 돼지 목살인데도 얘도 기름이 없는 살구이니까 아빠 술안주로 살살 볶아도 되고 뭐 각종 양념국수 무쳐 살짝 하면 돼지고기 장조림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과 양식에 활용하시고 저희는 또 이 텍사스 바베큐 스타일 훈장 고기를 가지고 버거 전문점을 하니까 버거 저희가 실제로 팔고 있는 버거 지금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팔고 매장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바베큐 파티를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처음 초심을 가지고 밤새워 12시간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잘 훈제한 고기를 가지고 여러 군데 여러 사회에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에 좋은 영향을 뿌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텍사스 12BBQ였습니다.